한국 사회는 거의 뭐 걷잡을 수 없는 고관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정대협과 윤미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보고서 및 기부금 수입 사유금명세 허위 작성, 정부 출연 보조금 은닉, 사망자 조의금의 부당 사용 횡령 대행, 아시아 여성기금 및 일본 정부 출연 위로금 수령 방해, 종용 강요,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누락 및 은닉, 기부사업의 가장 납입과 편법 증여, 이러한 회계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은 우리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대의 대표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 집단이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돈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 쓴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이 볼 때 회계를 중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사기 집단의 정체성과 사기 내용을 볼 것인가? 당연히 회계 문제를 짚어야지만 그 집단의 정체성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일감정 몰이를 통해서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정치 집단입니다. 인권도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소녀상이라고 하는 위안부 동상을 가리고 있는 저 젊은이들을 보세요. 전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야 할 저들이 동상을 저렇게 가리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동상은 우리의 조상 이미지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대위는 이 사기 집단의 정체성과 이들이 이른바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어르신들의 인권을 침해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역사 자료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공대위 운동에 대한 지지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어르신과 그리고 수요집회에 동원됐던 우리 청소년, 아동들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서 국민들은 시민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공대위의 일원으로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 앞에 있는 위안부 동상의 모형물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세운 사람은 누구고 쓰러뜨린 사람은 누구냐? 다 정대협입니다. 지금 이 정대협의 세운 동상은 이용수 어르신 동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용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요 집회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아이들 돈 모으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 역사인식을 바로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 위안부를 군 위안부로 제대로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 모금하기 좋게 성노예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를 판단해야 되지.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안부상은 여기에서 모여진 돈, 이 수요집회를 통해서 파생적으로 모금된 돈들이 결국에는 정대협을 살찌우는 돈으로 되었지 위안부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라는 게 지금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위안부상은 철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다 벌고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위안부 칼이 아니에요. 예, 정대협도 공식적으로 위안부 지원단체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안부 지원단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얘기한다. 어이가 없더라고. 지금까지 다 위안부 지원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다 원래 사실 위안부 할머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들이 다 돈을 벌어요. 청대배 재정구조 시민들께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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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을 동원하는 청대업의 수요집회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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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로 비하연 청대업의 인권침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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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보호하고 위안부 상은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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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증오를 가르치는 청대업 집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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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벌이 청대업 집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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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인권위야 충무로. 명동. 그 서울 백병원. 백병원 근처요. 인권위원회. 아 백병원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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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많이.